one of my friends. Unbelievable. It's like a dream. It's not real. 남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여기 막 이렇게 가끔씩 지나다니는데. 나가서 다른 시민들분처럼 CPR이라든지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네, 사고 현장 바로 옆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예빈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하 기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추모 발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조문객들이 이곳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과 30m가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추모 공간이 지금 국화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추모하는 마음이 하나 둘 더해지면서 길 전체가 국화로 덮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을 둘러싼 시민들이 지금도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네, 국화꽃을 놓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면서요? 네, 술을 따르거나 향을 피우고 또 기도를 하면서 추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남긴 추모객들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말아달라,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적은 메모도 이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또 추모객들끼리 슬픔을 나누며 서로 안아주고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는 곳도 그리고 추모 방식도 각자 다르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낮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이곳을 찾았는데요. 묵념을 하고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추모객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까? 네, 모두 젊은 나이에 희생자들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큰 소리 에너지 발생하잖아요. 여기도 와서 뭔가 이렇게 터뜨리고 발생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뜻하지는 사고에 당해서 너무나 참 젊은 나이에 대사를 떠나니까 참 정말 이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토요일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냥 간 게 마음이 좋지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오게 된 것 같아요. Old people are very young. Can be us. 네, 오늘 이태원 상점들도 추모에 동참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태원 상점들도 문을 닫고 추모의 뜻을 함께 했습니다. 제 뒤로도 지금 한창 영업을 할 시간이지만 굳게 문을 닫은 상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기간 동안 추모의 뜻을 담아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용산구는 이곳 이태원역과 별도로 녹사평역 부근에도 추모 공간을 만들어 연말까지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태원역 추모 공간에서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사연을 유족 동의를 얻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2살, 꿈이 컸던 무용학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일 친한 언니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언니는 동생이 떠난 게 믿기지 않아 더 할 말도 없다고 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아파가 들으러 갈 거야. 그랬던 거야. 쉬라고 일찍 들어오라고. 같이 간다라고 그러더라고. 가장 친한 언니와 나섰던 나들이 어머니가 전화를 받은 건 밤이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뜨는 게 있어. 그게 뜨더라고. 이태원이라고 그러더라고. 소름이 삭혔더라고. 설마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학원 쌤이 전화와가지고 수빈이 지금 숨 안 쉰다고. 친한 언니와 앞뒤로 붙어있던 상황. 갑자기 밀려오는 힘에 언니 위로 쓰러졌습니다.
버티려고 했을 테지만 결국 의식을 잃고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그 자기 마음으로 간다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언니는 기절을 했다가 구조됐고 최수빈 씨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같은 무용학도로 단짝이었던 두 사람은 졸업 작품전을 3주 앞두고 있었습니다. 넌 언니가 죽으면 어떨 것 같아? 이랬는데 막 울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는 언니 없으면 서울 생활 못했다고. 수빈 씨가 없는 상황을 영원히 실감할 수 없을 것 같다 말합니다. 혹시 수빈 양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원래 둘이 성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솔직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빈이한테. JTBC 서유정입니다. 친구 같았던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꿈이 간호사였던 딸은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난 부모들은 2022년 우리 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상주 자리를 지키는 건 고인의 친구들입니다. 아들 잃은 어머니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올해로 30살이었습니다. 때론 남편 같고 때론 친구 같던 아들은 이젠 영정 사진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무뚝뚝함 속에서 엄마를 살피는 거, 자기는 항상 엄마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항상 얘기했었어요. 최근 찍은 가족 사진을 찾아오기도 전에 아들은 떠났습니다. 왜 그 좁은 골목에 사람을 다 그리 몰아놓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사고 당시 사람들이 뒤엉키는 급박한 순간에도 더 힘든 상황에 있던 사람을 생각했다고 친구들은 전했습니다. 옆쪽에 있는 사람이 엄청 좀 힘들어하면서 압박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를 이쪽으로 밀면서 공간을 확보하라고. 숨진 김 씨와 같은 나이,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홀로 빈소를 지킵니다.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살가운 아들이었던 만큼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제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수술실 간호사를 꿈꾸던 착한 딸도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있던 사고라는 생각에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미리 통제를 하고 지수유를 시키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이 참사를 취재하고 있는 심수미 기동 이슈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축제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참사입니다. 유족들의 안타까운 심경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네, 길었던 코로나 끝에 3년 만에 맞이한 노 마스크 축제였습니다. 그만큼 유족들이 기억하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은 행복한, 이 기대에 들뜬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욱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그젯밤 이태원 심폐소생술 현장부터 임시 안치소, 그리고 각 지역의 장례식장과 빈소에 이르기까지 두루 취재를 해왔는데요. 감히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걸지도 못할 만큼 오열을 하고 또 일부는 혼절을 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모든 참사 현장이 그렇겠지만 취재 현장에서 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네, 사망자 150명 가운데 20대 청년들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이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비율도 매우 높은 건데요. 그만큼 여느 장례식장보다도 곡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중3 학생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이 축제에 나갔다가 모녀가 함께 참변을 당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네, 이건 정말 누구나 갈 수 있는 축제였고 누구나 당할 수 있었던 참사였습니다. 네, 최근 여의도 불꽃축제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에서 축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가을이라 이 밤 나들이 하기도 매우 좋은 날씨였고요. 20대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중학생부터 또 50대 중장년층까지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매우 다양합니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또 가까운 지인들과 주말을 즐겁게 지내려고 했던 시민들이었습니다. 네, 저희 뒤에 지금 합동 분향소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참사를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고 또 남의 얘기 같지 않고 그래서 분향소를 찾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 이 분향소는 이곳 서울시장 서울광장 외에도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과 또 녹사평역에도 있습니다. 오늘 종일 현장을 취재했던 저희 취재 기자들에 따르면 이태원역 이 꽃과 추모 메시지를 놓고 가는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점심 시간을 그리고 또 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이곳 추모를 하러 찾아왔기 때문에 뒤에 보시는 것처럼 길게 줄이 늘어선 모습도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장 외에도 온라인 공간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죠?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는 검은 화면 또 국화 이미지와 함께 이번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글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의 생존자 이선민 씨는 경제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것이 희한하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어떤 말이라고 위로가 되겠느냐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만은 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사건 영상이나 사진을 아예 보거나 또 공유하지 말자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또 주요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자긍심을 가졌던 국민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형 참사에 우울감, 허탈감, 또 애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심수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